7월 9일 새 앨범 더 레드 썸머로 컴백을 합니다. 이번 앨범은 여름 미니 앨범으로 타이틀곡 빨간 맛을 포함한 총 5곡이 수록되어 있고요. 타이틀곡 빨간 맛은 에너지틱한 업템포 장르의 댄스곡으로 무더운 여름 더위를 단번에 식혀줄 시원한 여름송입니다. 네, 우리 레벨업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고 행복한데요. 타이틀곡 빨간 맛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컴백 소식에 이어서 레벨업이 정말 심쿵할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. 바로 레드벨벳이 멜론 라디오 스타디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네, 아주 아주 달달한 라이브부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으실 수 있는 멜론 라디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아니 손님들이 오늘 빨간 맛만 찾는다니까요. 그냥 다들 빨간 맛만 달래. 오늘도 한 몇 번이야? 20번은 들었나? 아, 오늘도 이곳 스튜디오 분위기는요. 와, 이거 부담된다, 이거. 오늘은 어서 쿨합니다. 와! 쿨! 예림아, 널 좋아해. 뭐지? 바로 차이 있는데? 좋아해. 7월 11일 정오에 멜론에 들어오시면 스타디지 레드벨벳 편을 함께 하실 수 있고요. 언제든지 다시 듣기가 가능하니까요. 이번 저희 새 앨범과 함께 즐겁게 들어주세요. 네, 그리고 레드벨벳 또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. 많은 사랑 여름밤에 꿈을 내다리 My heart is running to you 저희가 뭐 뮤비 찍을 때나 심심할 때 과일송으로 불러달라고 그랬으면 과일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? 파도 파도 파인애플 라디오니까 목소리만 남장 어때요? 야, 안녕. 깜짝 놀라. 누구야? 슬기 언니예요. 아, 나 매니저 오빠인 줄 알았어. 아, 저희 매니저 오빠 목소리가 약간 그렇습니다. 비슷해. 깜짝 놀라. 슬기야. 웬디야. 안녕. 웬디야. 안녕, 난 웬디라고 해. 안녕, 난 슬기라고 해. 안녕, 난 웬디라고 해. 그러면 각자 자기가 남자 목소리로 자기 자신한테 고백해봐요. 자기 자신한테 고백해봐요. 제가 먼저 할게요. 네, 예리부터 해봐요. 예리마, 널 좋아해. 뭐지? 초딩 남자 차이 있는데? 슬기야, 오늘 웃길 수 있어. 잘해보자. 약간 슬퍼진다. 슬기야. 아이린, 좋아해. 듣고 싶은 말인가요? 무서워. 수영아, 사랑해. 뭐야? 손승아. 오, 제일 멋있다. 난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. 왜 저러는 거야? 왜요?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. 우리 남자는 하지 않는 거라 여자로 태어난 이유가 있었네요. 네. 5인이 동시에 단체 애교대와
기호광 이야기요. 아 그러면은 쪼기가 얘기해볼게. 너 조용히 해. 쪼기는 시끄러워. 아 나보고 쪼기 시끄럽다 그럼 나 빼질 거야. 쪼기는 조용히 해. 아 이거 정말 왜 말을 안 하세요 아이린 언니. 문지어 얘기해야지 빨리. 내 지금 귀가 너무 아프다. 니 언니 목도리 이상해. 이상해 왜? 어디 뭐가 아픈가? 아니야? 너가 아프가 둘래? 목이야 아픈가 봐. 너가 목이 아픈 것 같아. 이게 무슨 일이야? 무님콜 알람 만드세요. 세상에 없었던 소리들로요. 방금 거 하면 되겠다. 일어나. 일어나. 일어나라고. 일어나. 일어나. 치즈가 많이 들어갑니다. 아 치즈. 아 맛있겠다. 자. 유기농이지만 맛은 보장한다. 치즈 쭉쭉. 치즈가 쭉쭉. 치즈 엄청 좋아하시는군요. 아, 엄마의 마음 대신 레벨 마음 담아. 아 유기농 재료 치즈 쭉쭉 레벨의 마음을 듬뿍 담은 RV 피자. 야!